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예, 여러분 광고 보고 오셨습니다. 예, 오늘 제 머리가 괜찮으십니까? 이건 물론 제가 만진 거 아니고요. 아니고. 방송국에 갔더니 뭘 찍기 위해서 갔더니 이제 거기서 선생님이 만져주신 거죠. 야, 귀신같이 알아보시네요. 제가 혼자 할 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절대 안 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자, 미래세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매니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이제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못 뵈고 네, 이번 주에 처음 뵙습니다. 아, 지난주 네. 한 주 건너뛰신 거죠? 네. 예. 예, 오늘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제가 보기에는 뭐 나쁘지 않았는데 좀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오늘 오미크론 우려가 조금 완화되고 네. 그리고 중국의 지준율 인하 영향으로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고 코스피가 0.62%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은 0.48% 상승을 했습니다. 어느덧 3000이 거의 다 온 것 같아요. 그렇죠. 2900 그걸 뭐 왔다 갔다 했었는데 거의 이제 3000선에 육박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3000 깨지고 뭐 2800 간다는 게 엊그제 같은데 오늘 이제 3000을 가니 아 참 주식이라는 게 정말 순간순간이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살 걸 이런 생각이 지금 와서 다시 드는데요. 중국 시장은 좀 어땠나요? 네, 중국 시장도 사실 이제 오미크론 영향과 지준율 인하 영향이었는데요. 일단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난주 한번 보면 그 오미크론 이슈가 시장을 전반적으로 지배를 했었고 그리고 파월의 매파적인 발언이 시장을 흔들었던 네, 그런 시기였고 파월은 의회 청문회에서 인플레가 좀 일시적이라는 단어를 좀 폐기했으며 그러면서 테이퍼링 속도가 조금 높아진다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나왔었고요. 파월이 돈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연임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또 내년 중간 선거를 앞두고 바이든의 지지율 이런 부분들을 떨어뜨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시그널을 좀 줬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지만 파월의 통화 정책의 타이밍이 조금 빠르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네. 예를 들어서 경기 확장 사이클일 경우에는 이제 긴축을 하게 되면은 시장의 충격은 최소화되면서 인플레를 좀 막을 수는 있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이 약간 경기 둔화에 대해서 뭐 두려워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도 일정 있고요. 그리고 인플레 같은 경우도 지난 지표가 좀 나오긴 했지만은 인플레는 지금 이제 고점을 찍고 조금 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PMI 지수에서 나오는 뭐 공급자 인도 지수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플레가 단기 지금 고점에 와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최근에 조금 조정받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그 중국의 수출 주문이나 이런 것들도 2분기부터 좀 꺾이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은 2분기 주문량을 선적하고 나면은 컨테이너 수가 이제 줄어든다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플레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종합해 보면은 연말 쇼핑 시즌에 이제 물류 대란을 걱정한 그런 업체들이 재고 축적에 좀 나섰던 부분들이 있고 그로 인한 이제 가격 급등이 좀 정점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를 파월이 유지를 했지만 이제 12월 15일 날 FOMC가 또 열리지 않습니까? 네. 그때 약간 이제 기존의 테이퍼링 속도를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이 베스트하게 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리해 보면은 파월 의장이 왜 이제 와서 네. 물가 다 올라간 다음에 이제 와서 왜 물가 얘기를 하느냐 조금 미리 했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아쉬움이 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경기 사이클 상에서도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이제 운영을 최근에 봤었을 때 2018년도가 제일 안 좋았거든요. 네. 그때 금리를 4번 인상을 했었어요. 근데 경기 둔화도 좀 왔었기 때문에 주가 이제 고객분들이 돈을 많이 맡기는데 그때 운영 수익률이 좀 힘들었던 좋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그 전에는 금리를 3번 인상하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좀 확장 국면에 있어서 주가가 좋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파월이 이런 상황을 고려치 않고 좀 급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아예 조금 더 기다리던가 그렇죠. 아예 빨리던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맞습니다. 타이밍이 좀 좋지 않은 면이 있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중국 시장도 얘기 좀 해주시죠. 중국은 또 지준율 인하도 있고 좀 뭐 중국도 뉴스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중국이 사실 이제 지준율 인하하면서 네. 헝다 우려 부분들을 조금 완화시키는 네, 그러면서 시장이 좀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이었고 상해가 0.16% 지금 상승을 하면서 3595포인트고요. 심천이 0.19% 상승을 하면서 2524포인트 항생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2.54% 상승하면서 23942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항생 최근에 뭐 디지 추싱 상폐 우려도 있고
ADR 같은 경우에도 거의 상폐 아기들이 나오는 부분들이 좀 완화되면서 조금 반등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실제 뭐 중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마찬가지겠지만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 이슈와 이 매파적인 발언세에서 조금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견고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머징 시장의 금융 여건의 키는 사실 달러 인덱스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달러 인덱스가 상방이 조금 지금 막혀 있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벤치마크인 또 10년물 국채 금리나 이런 것들도 뭐 지금 올랐다가 약간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풀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까 말한 인플레 이런 것들도 좀 꺾이는 네, 그런 부분도 나오고 그리고 유가도 지금 70불 밑으로 내려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출 국가들에겐 조금 호재다라고 이렇게 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미 은행이 지준율을 또 인하를 했는데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는 긴축을 하고 있고 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는 와중에 또 중국은 또 이 뭐 피노키오의 나라인지 남들 한창 가만히 있을 때 혼자 열심히 올리더니 이제는 올린다 그러니까 또 내리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어떤 시그널로 봐야 될까요? 일단은 이제 헝다 부분에 대한 충격을 좀 완화시키겠다. 헝다가 좀 컸다. 네, 예. 라고 일단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경기 부양 얘기를 하면서 이제 뭐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올해 말 그리고 내년 초에 많이 일어날 거다는 얘기도 했고 이제 스탠스가 통화 정책의 스탠스는 이제 시장을 보면서 대응할 거다는 얘기들을 드렸었잖아요. 이제 그런 스탠스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고 실제 지준율 인하를 하면서 한 1조 2천억 위안 정도의 유동성이 시장에 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로는 223조 정도 되네요. 네. 그리고 헝다를 우리가 살려주진 않겠지만 그러니까 헝다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것보다 시장 전체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이 문제를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 쪽으로 좀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리커창 총리가 지난 3일 날 지준율 인하를 예고한 이후에 굉장히 빠른 조치가 좀 취해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보통 이제 금요일 정도에 이렇게 지준율 인하가 나오는데 오늘 이제 월요일 날 바로 나왔다는 거 보면은 좀 급하게 시장을 좀 안정화시킨다라는 얘기로 볼 수 있고 어쨌든 금융사 평균 지준율이 한 8%대로 지금 떨어졌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헝다 리스크가 아무래도 좀 크게 퍼지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예, 네. 그래서 정말 빨리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3일에 언급이 나왔는데 오늘 뭐 7일인데 벌써 대책이 나오고 헝다 문제는 좀 그럼 어떻게 좀 잠잠해지는 건가요? 일단 헝다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헝다가 이제 한 3천억 위안의 채무 상환 이행 부분들을 이제 유동성 위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디폴트 우려가 이제 나온 거고 사실 이제 12월 말부터 대출 도래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추가 대출이 되지 않은 지금 상황이잖아요. 이제 세 가지 레드라인 때문에 추가 대출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디폴트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고 일단 중국이 대기업들의 부도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들을 보면은 통상 이제 법원이나 채권단의 의중을 따르지 않고 그 중앙정부 지휘 아래 지방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회생 절차가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네. 이제 일전에 한 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취자인 회사의 개인 뭐 사재를 털어서 뭐 좀 이자를 갚아라라고 하는 자구 노력을 정부에서 요청을 했었고요. 그리고 11월 달에 그리고 지방정부가 이제 개입을 하는 상황인데 이렇게 개입을 하게 되면 사실 이제 부도가 난 거라고 이제 보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나서는 전략적 투자자가 들어오게 되고 그럼 기존 주주들은 이제 주식들을 소각하게 그렇게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채권자들은 채무 조정을 하게 되는 상황이고 예를 들어 채권자가 뭐 한 10억 정도의 뭐 채권이 있으면 그거를 이제 감액시키고 그 나머지는 주식을 출자 전환하는 이제 구조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 회사가 이제 부채가 없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도는 안 나게 되고 그럼 주인만 바뀌는 거죠. 시자인 말고 다른 투자자들이 들어오는 거죠. 국영기업이 됐던 민영기업이 됐던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고 근데 오늘 또 뉴스가 나온 게 헝다 그룹 리스크 해소 위원회를 발족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네. 회장을 이제 위원장으로 하고 이제 헝다 임원도 들어가고 뭐 광동성의 지방 정부의 국영 기업이라든가 뭐 부실 자산 처분 전문 자산 운용사 등이 참석을 했는데요. 뭐 신다 그룹의 부충재와 국신증권의 CCO 이런 사람들이 참석했다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사실 이걸 보면은 이제 유출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당국이 시켜서 지금 하는 부분들이고 지방 정부의 개입 아래 부도 처리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디폴트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당국이 헝다 그룹 리스크 해소 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위원장이 현 회장님이잖아요. 그렇죠. 현 회장이지만 네. 네, 거기 들어가 있는 사람들 보면은 뭐 자산 관리 위원 하는 뭐 이런 사람들 다 있는 거니까 현 회장님은 약간 가시방석이겠어요. 자기를 얼굴 마담으로 앉혀 놓고 실제로는 정부 관리들이 들어와서
이제 뭐 그룹에 대한 뭐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그런 뭐 조각을 내든지 아니면은 뭐 지분을 좀 녹인 다음에 우리나라 구조조정 많이 할 때 우리나라도 공적 자금 많이 투입하고 했던 그런 방식하고 비슷하게 황대를 좀 처리할 것 같다 뭐 이렇게 그렇죠. 보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보고 이제 어쨌든 전략 투자자가 이제 들어오면 우리가 이제 그러면 주식을 이제 새로 사도 되나 이런 또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 황다 주식이요? 그렇죠. 왜냐하면 무서워서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출자 전환을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주식 수는 늘어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제3자 주주가 들어와서 유상증자 하게 되면 또 주식 수 늘어나니까 네. 주식은 이제 희석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부도 문제가 해결된다고 나서 이제 주가가 올라가진 당연히 않을 테고 그 이후 상황들 잘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일전에 한번 뭐 예상 시나리오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아마 개인 투자자라든가 네. 그리고 뭐 도급 건설사라든가 뭐 원부자재 납품 이런 업체들은 아마 정부에서 좀 도와주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올 여름부터 중국 시장과 우리나라 한국 시장을 휘둘렀던 헝다 그룹 문제는 결국에 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사실상의 디폴트 길로 어떻게 보면 질서 있는 디폴트 길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 결론이 나와봐야 알겠지만은 뭐 약간 조각이 나든지 하여튼 기존 주주들이 좀 주식을 소각하든지 하면서 좀 새로운 모습의 어떤 새로운 형태 회사로 좀 바뀔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이렇게 좀 네. 마무리 일단락 되고자 하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주가 바뀌는데 그게 만약에 실제 뭐 디벨로퍼가 되면은 그 디벨로퍼는 또 굉장히 더 커지게 되는 거고요. 네. 더 대마가 되게 되는 거고 뭐 근데 사실 그거보다 사실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이런 이제 시장에서 헝다가 파산했다 또 다른 뭐 여러 가지 디벨로퍼들이 파산했다 이런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가격이 좀 흘러내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뭐 정부가 돈을 시장에 많이 푼다고 해도 뭐 개인들이 부동산을 사지 않으면은 가격 자체 떨어지게 되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건설업이 또 나빠지게 되는 거고 제조업도 지금 좋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업까지 나빠지면은 2차 산업이 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내년을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뭐 당장 내년까지 뭐 고민하기 전에 일단 중국 정부가 돈을 풀고 있다니까 한국 시장이 좀 따뜻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헝다가 미웠는데 요즘에는 좀 다행이다라고 그렇죠. 생각이 좀 바뀌게 네. 되네요.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오늘 보니까 부동산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또 언급했다고 하면서 조금 더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언급했다는 네, 거죠? 네, 직접 언급했습니다. 그럼 좀 강한 반등을 기대... 예, 부동산 않을까요? 쪽은 오늘 조금 좋아서 부동산 또는 예, 항생이 좋았다. 예, 이렇게 예.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알겠습니다. 중국 시장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오늘 종목 부분 좀 특이한 것들 말씀을 드리면은 네. 그 닝더스다이가 한 4.3% 빠지고 창신 신소재도 0.7% 정도 빠졌는데 알리안츠 글로벌 인베스터라고 하는 에이주 투자하는 그런 펀드에서 보유 중인 닝더스다이와 창신 신소재 지분을 18% 12% 정도 축소했다는 공지가 있었고요. 네. 2차 전지 섹터가 좀 급등을 했고 그에 따른 차익 매물들이 최근에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어떤 특정한 알리안츠 그룹의 펀드가 차익 실현을 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2차 전지 섹터가 좀 좋지 않았고 오늘 우리나라도 이 분야는 좀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좀 영향을 좀 뭐 받았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이제 우리나라 영향 부분들은 이제 주도주와 그 비주도주가 좀 교차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뭐 2차 전지가 됐던 신재생이 됐던 네네. 우리나라 뭐 미디어 게임 뭐 엔터 이런 게 됐던 주도주가 사실은 잘 올라가다가 최근에 이제 오미크론이나 매파적 발언 나오면서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네네. 이 주도주가 계속 갈 수는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약간 조정을 받는 국면이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이제 반도체 뭐 디램이나 이런 것들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또 메모리 반도체 주가들 최근에 좀 올라가잖아요. 이런 이제 교차 사이클에 있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주도주가 그러면은 언제 다시 올라갈 건가라는 부분들을 이제 본다면은 당연히 이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메모리 반도체가 좀 빠지는 그런 시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실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서는 이제 과매도 국면에 사실 최근에 진입했다라는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해소되는 과정이 사실 10월부터 조금 있어 왔었던 거고 그게 한 2개월 정도 보통 지속된다는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12월 말 이후에 다시 아까 말씀드린 뭐 2차 전지 이런 쪽이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정도로 볼 수 있죠. 아, 지금 주도주가 좀 변경되는 모습이 있으니까 반도체가 최근에는 좀 주도주로 떠오르고 있으면서 그렇죠.
뭐 윈터 이즈 커밍 뭐 이런 말을 들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겨울이 끝나가면서 반도체 주가 좀 올라가고 있어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2차 전지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주도주였다가 외면을 받고 있는데 그렇죠. 판단하시기에는 한 월 연말 정도 되면은 다시 또 반대 예. 바뀌지 않을까 생각하고 왜냐하면 반도체 이제 슈퍼 사이클은 사실은 올해 1분기 이미 지났고 네네. 내년 하반기를 예상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네네. 그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타버스나 기타 뭐 클라우드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많아지면 그 사이클이 짧아질 수는 있지만 아직은 사이클상으로 슈퍼 사이클이 오지 않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을 고려한다면은 다시 한번 주도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제 반도체 주식들은 아직 좀 배가 좀 고프긴 하지만 뭐 전기차 쪽도 있으니까요. 네. 예. 또 어떤 뉴스가 있을까요? 아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이제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긴 한데요. 뭐 좀 피드백을 하면 이제 모건식품이라고 네네. 이제 그 양돈 기업인데 돼지고기 기업이요. 예. 그렇죠. 돼지고기 가격이 아마 많이 오를 거고 그러면은 이제 기업 이익이 올라간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뭐 농산물 가격 이런 것들이 판가에 영향을 미치면 내년에는 좋다라는 얘기들을 해드렸거든요. 이 KB 쪽에서 아마 추천 종목으로 나와 있는 그런 종목인데 오늘 실제 10월 대비해서 34% 예, 오르긴 했습니다. 돼지고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운영 자금이나 건설 자금을 위해 700억 위안 규모의 신용 융자가 설정이 되면서 주가가 한 5% 정도 조정받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모건식품 중국 돼지고기 시장의 주요 메인 기업이 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뉴스가 중국 돼지고기 가격이 34% 올랐습니까? 그렇죠.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빠져있던 아 원래 많이 빠져있었다. 네, 10월 말 기준으로 아마 최저점이었었거든요. 아. 그래서 11월에 조금 반등하는 부분들이었던 게 이제 10월 대비 34% 올랐다. 아, 그 올랐기 그렇죠. 때문에 중국에 그런 뉴스가 있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중국 뉴스가 좀 더 있나요? 아니면 미국 얘기가 좀 아, 중국도 저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윤기 실리콘 자재의 그 웨이퍼 가격을 인하하면서 네네. 그 이제 그 경쟁 업체인 중한반도체 웨이퍼 가격 인하될 거냐라는 부분들이 조금 관심이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웨이퍼 가격을 중한반도체도 6에서 12.48% 인하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네. 그리고 윤기가 가진 제품보다 하위 제품에 대한 가격 인하 폭이 12%대로 되면서 윤기의 가격 인하에 좀 대응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내년에 웨이퍼 증설 물량이 좀 늘어나서 업계 간의 치킨 게임이 좀 야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조금 악재긴 한데요. 네. 네 그럼에도 이제 장기적으로 하위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잠식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수요는 좀 확대가 예상된다. 중앙반도체 얘기하신 거죠? 네, 중앙반도체. 예, 예. 네. 예, 알겠습니다. 아, 사실 중국 주식들은 이 이름이 좀 눈에 안 익어서 그런가? 이 자꾸 들어도 자꾸 헷갈리네요. 반도체 그렇죠. 사명 자체가 네. 미국 시장, 미국 기업하고 달라서 조금 귀에 익숙하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중앙반도체 이제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예, 중국에서 또 나오는 예. 자료들 보면은 너무 딱딱해가지고 저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예. 예. 그런 아마 이제 개인들도 종목들도 사실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좀 투자하기가 좀 꺼려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름이 한자로 돼 있어서 그렇죠. 최첨단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좀 올드한 좀 그런 느낌이 나는 거는 같습니다. 중한 반도체 무슨 모구촌도 아니고 뭐 모건식품 모건식품 이제 이름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떤 기업 얘기가 있나요? 네 지금 미국 쪽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어제 미국의 다우도 1.87% 상승한 35,227포인트 아. 나스닥이 0.93% 상승한 15,225포인트 S&P 500이 1.17% 상승한 4,591포인트였는데요 미국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미크론 관련해가지고 초기 보고서가 좀 나왔거든요. 뭐라고 나왔습니까? 이제 파우치 회장이 얘기가 나온 거는 뭐 전염성은 좀 강하지만 치명률이 덜 떨어지는 델타보다 좀 약하다라는 얘기들이 나오면서 그래요. 그냥 감기로 지나갑시다. 이왕 지나가는 거. 네. 네. 심지어 뭐 콧물 감기다라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콧물 감기.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듣던 중 반가운 소리인데 네. 그냥 콧물 감기 정도로 물론 뭐 감기 바이러스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네.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주랑 아예 바뀐 네, 흐름이었죠. 백신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고 여행 레저 업종 중심으로 올라서 다우가 조금 많이 올랐다.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유가도 같이 조금 올라가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항공, 여행, 호텔, 레저 업종이 좋았는데요. 이제 보잉 관련 아니, 보잉이랑 델타 항공이 3.7% 6% 상승했고요. 그리고 이제 크루즈 관련해서 노르웨이 크루즈가 9%대, 카
카니발이 8%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게 기회였던 건가요? 최근에 네. 반락이 기회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기회였던 거였나. 항공여행 호텔 레저 ETF 뭐 Z나 Away 크게 빠졌다는 뉴스가 들은 지가 진짜 며칠 안 됐는데 맞습니다. 바로 뭐 V자 반등했다는 지금 말씀해 주시는 네, 거잖아요. 네, V자 반등하고 뭐 그 외에 이제 어웨이 들어가 있는 뭐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도 8%대 상승을 8%요? 하고 네, 뭐 부킹닷컴도 5%대 상승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레저 호텔이라고 하는 라스베가스 샌즈 이런 것들도 7% 메리어트도 4% 뭐 이렇게 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 아는 지인분의 한 분이 유럽 여행을 예약을 했었거든요. 유럽 여행을 예약을 했었는데 이번 오미크론 사태 때문에 유럽 여행이 지금 일주일인가 2주일 남았는데 취소가 됐대요. 네. 자기가 취소했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버티다가 확정을 못하고 결국 취소가 했다 그랬는데 그 친구가 취소하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콧물 갑니다 라고 되면은 참 타이밍 알기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내년에 여행 꼭 가야 되는데 정말 콧물 감기였으면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 계속해 주시죠. 네, 오미크론도 예, 예. 어쨌든 2주 정도 뒤였으니까 저번 주부터 해서 아마 네. 다음 주 말 정도에 아마 좀 결과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모르는 거죠. 네, 아직은 예, 예. 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뭐 일일비할 가능성은 있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긍정적인 부분들이 조금 나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백신 관련된 종목들은 당연히 빠졌고 네. 화이자가 5%대, 모더나가 13%대 빠졌습니다. 13%요? 네, 사실 모더나가 화이자 대비 좀 가벼워요. 아 그렇죠. 네. 화이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종목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뭐. 조금 차이가 있고 예, 머릿속에 뭘 생각하고 웃으셨는지는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약 때문에 굉장히 좀 역사 전통을 자랑하는 그렇죠. 건데 예예 예, 예. 그래서 모더나 좀 가볍고 네 저번 주 저저번 주에도 모더나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모더나가 네. 주간으로 한 30% 올랐을 때 30% 올랐었는데 네, 화이자가 네. 5% 정도밖에 안 오르긴 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이 빠졌고 뭐 바이오엔테크도 18% 노바백스도 11% 정도로 빠졌는데 많이 빠졌네요. 예예 예.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그 돈 그만 벌고 돈 그만 벌고 백신 전 세계 공유해라 이런 얘기 하면서 사실 좀 투심도 악화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라이센스 풀어라. 그렇죠. 백신 네. 뭐 제3세계에서도 만들 수 있게 해 줘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다고 또 돈을 하나도 못 벌게 하면은 백신 좀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야, 그만 뭐, 벌어라. 아니, 뭐 이 정도 얘기, 벌었으면 됐다. 네, 그런 얘기라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약했던 부분들이고 리비안이 어제 한 11.5% 이제 급등했거든요. 네네. 모건 스탠리가 테슬라 이제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라고 하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제시하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네. 루시드 모터스는 어제 5% 정도 때 또 빠졌습니다. 오 비슷한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서로 희비가 엇갈렸네요. 그렇죠. 이제 증권거래위원으로부터 이제 스펙 상장 당시 내용에 대한 조사에 대한 소환장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졌는데요. 네. 리비아는 IPO 상장을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루시드는 이제 스펙 상장을 했고 뭐 그 차이 정도로 뭐 추가적으로 리비안이 더 많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비안에 대한 평가가 되게 모건 스탠리가 되게 좋게 냈네요. 테슬라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회사다. 네. 알겠습니다. 리비안 다시 한번 쳐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애플도 좀 많이 올랐죠. 애플도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애플이 어쨌든 뭐 서비스 부분에 대한 강점 이런 것들이 있죠. 최근에 뭐 아이폰 출하량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 그러면 iOS 사용자들이 많아지면서 관련된 뭐 관련된 이제 플랫폼 아니 관련된 그 부분들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애플 TV라든가 애플 뮤직 이런 것들 다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이 좀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XR 기기나 이런 것들이 또 내년도에 또 출시된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실제로 XR 기기나 VR 기기, AR 기기 이런 기기들을 우리가 좀 현실에서 만날 수가 있는 날이 좀 빨리 와야 되는데 애플이 내년에 낸다는 말이 있습니까? 네, 그 내면서 예. 사실 그게 스마트폰의 처음 출시와 거의 비견된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사실 주가가 좀 올라가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조금 안 좋으니까 이렇게 현금 많이 가진 기업들, 애플 같은 기업들은 오히려 좀 탄탄하게 안전자산으로 보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계속 되고 있다. 그리고 애플이 11월 들어가지고 시총 1위로 다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 시총 1위 기업들은 주가가 보통 좀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뭐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애플이 뭐 VR 기기나 AR 기기, 뭐 아니면 XR 기기 같은 거를 진짜로 낸다면 AR 글라스는 이미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근데 기대 못 미쳤거든요. 그렇죠. 제 생각에는. 네, 그렇죠. 네. 정말 혁신적인 제품, 우리가 10년 전에 아이폰에서 봤던 그런 혁신성을 느낄 수 있을지 한번 기대를 또 해봐야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뭐 어떤 뉴스가 있나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 같은 네네. 경우에는 2%대 하락하고 최근에 좀 많이 빠졌습니다. 어. 네. 우리 장비디아 예, 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래서 헤지 펀드들이 지금 자신의 포트에 좀 정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고 지금 ARM 인수권 관련해 가지고 뭐 유럽 규제 당국이 조사를 좀 잠정 중단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시장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도주가 약간 쉬어가면서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온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바뀜이 있는 구간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 1, 2분 남았는데 뭐 혹시 뭐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뭐 있으신가요? 네. 여기까지 하면 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의 송승훈 선임 매니저님과 중국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종목 얘기 좀 나눠봤습니다. 광고 보시고 저희 KB증권의 박수현 수석 연구원님과 중국 부동산 헝다 그룹의 좀 문제를 일으켰던 그 시장 어떻게 흘러가는지 조금 자세하게 여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보겠습니다. 리서치명과 메르시증권과 3프로TV가 함께 야심차게 준비한 3프로TV 주식대학 겨울학기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전기차, AI 이런 시대로 간다면 지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 기업들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공급망을 주도하는 어떤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고. 초과 수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90년대 중반에 이러한 쇼티지를 한번 겪었고 2000년대 초반에 한번 겪었고 2017년에 한번 또 겪은 적이 있습니다. 자동차 섹터의 넘버원 애널리스트 김준성 파트장의 3시간 특강과 레포트까지 담았습니다.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필수 코스.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 공지사항을 확인해 주세요.